못했습니다. 대명상무팀 조민호 선수와 고현민 선수가 부상으로 오늘도 출전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1피리오드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대명상무였습니다. 대명상무 김상욱이 비하인드넷 존에서 올려준 퍽을 신영윤이 디모토 골립 패드 사이로 곧바로 밀어넣으며 선제골을 성공시킵니다. 양팀 공방전을 펼친 가운데 쉽사리 득점이 나오지 않은 채 1피리어드가 마무리됩니다. 2피리어드 6분경 역습을 펼친 차이나 드래곤이 찬스를 맞이합니다. 황현호 골리가 몸을 날려 퍽을 막아내지만 리바운드는 브렛 바넴에게 연결되었습니다. 1대1 동점 상황을 맞이한 대명상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영윤 선수가 수비 균형을 무너뜨리고 절묘한 패스를 연결했고 퍽을 받은 신상우 선수 가볍게 추가 골을 성공시킵니다. 4분 뒤 파워플레이 찬스를 맞은 대명상무 이번에는 신상우 선수가 비하인드 넷 존에서 김상욱에게 패스합니다. 김호토 골리 퍽을 놓친 상황에서 김상욱의 추가 골이 장렬합니다. 3피리어드 양팀 공방전이 오가는 가운데 쉽사리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3피리어드 10분경 딜레이드 페널티 상황에서 스즈키 마사이토가 대명상무 골문을 가릅니다. 한 점차 긴박한 상황이 지난 경기에 이어 펼쳐졌지만 대명상무 오히려 공세를 가하며 경기를 마칩니다. 경기 종료 후 김혁과 스즈키 마사이토의 몸싸움도 있었네요. 안양할라는 미코 아이스박스와 홈에서 맞대결을 가졌는데요. 결승골을 포함하여 두 골을 넣은 신상훈 선수의 활약 속에 4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는 프리블레이즈가 오지 이글스의 승부샷 패를 당하면서 1위 안양할라는 2위 프리블레이즈와 승점 3점 차로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 신영윤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지난 중국 원정 때 차이나 드래곤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일단 부상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투지를 발휘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골을 넣었어요. 첫 골 넣고 기분이 어땠나요? 기분 물론 골을 넣었으니까 좋았는데 저 혼자만의 골이 아니라 우리 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골이 들어간 거라서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로 마무리했지만 내일 경기 남았습니다. 내일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홈 경기 좀 남아 있거든요. 홈 경기 어떤 각오로 임할 예정인가요? 아직 진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전체 게임 다 이기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뭐 어차피 얼마 안 남은 게임 그냥 후회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리고요. 내일 경기 좀 더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윤 선수 만나봤습니다. 연패에서 벗어난 대명상무팀 오늘도 승리를 가져갑니다. 내일 이곳 고향에서 차이나 드래곤과 3연전 마지막 경기를 칠 예정인데요. 3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고향에서 박송이었습니다.